네, 화요 리뷰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G 좀 보도록 하죠. 네. 예. 자, 주제 보겠습니다. 5G, 5G, 여전히 콘텐츠는 5G일까? 고민을 좀 해볼까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도 함께 좀 얘기를 나눠주세요. 첫 번째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프라에 이어서 이제 5G 서비스에 집중해야 할까? 라는 점 살펴보도록 하죠. 예. 조금 뭐랄까 기업 측면에서는 인프라 깔았으니까 어느 정도 수익을 낼수 있는 부분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바로 우리는 서비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충분히 비용을 내고도 충분하게 좀 이걸 나는 비용 내고서라도 돈 내고라도 이거 볼 거야라는 거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근데 좀 초를 쳐도 될까요? 아니, 그 전에 볼게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아, 얘기들부터 네네네. 한번 볼게요. 제가 이것도 기사를 좀 하나 쭉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여기서 보면은요, 요즘에 많이, 그러니까 이거는 LG 플러스 기사가 좀 많긴 한데,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꾸 생겨서 좋을 것 같은 가슴 뭉클한 동물원 해서, 요거 멸종동물 박람회 동물원이 있을 거예요. 예. 요 부분에 대한 게 상당히 저는 많이 마음에 와닿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실에서는 볼 수가 없어. 근데 VR을 통해서는 볼 수가 있는 이런 콘텐츠들을 드디어 통신사에서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또 하나, 이거, 이번에 그거 보셨어요? MBC 그러니까 스페셜. 지금 그거 제가 찾아놨는데 어디로 가고 없어졌네. 그 목숨을 잃은 딸을 다큐멘터리. 네, 다시 이제 예. 그러니까 VR로. 그냥 어떻게 보면 크로마키 안에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막 엉엉 울고, 저는 네. 그 예고만 봐도 못 보겠더라고. 아, 그것만 봐도 막 눈물이 예. 뚝뚝 나왔죠. 예. 그러고 또 저는 다시 한번 재방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저 앉아서 막 보는데, 아, 진짜 많이 슬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볼수 없지만, 현실에선 볼수 없지만, 가상 공간 내에서 얘기를 하는 참 많은 스태프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VR이 이렇게 쓰일 수 있구나. 현실에선 볼수 없지만, 여러 가지 볼수 있는 방법들이 나올 수 있겠다 싶고, 우리는 역시 또 콘텐츠 왕국이더라고요. 요것도 보여드릴게요. Y 시리즈 여러분들, 예림당이 지금은 지금 그 티웨이 항공으로 얘기를 많이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는 Y로 유명했습니다. 예림당과 또 통신사가 합쳐서, Y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유아교육서? 과학책? 정말 많았거든요. Y로 시작된 그 시리즈물을 이렇게 VR로 만들어서 이제 한대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림으로 되어 있으니까 애기들한테 보여주면 진짜 많이 되죠. 예. 얼마나 여기 보세요. 진짜 딱 보여주네요. 예. 저거 그러니까 해보셨어요, 근데? VR로? 네. Y로? 아니요, 그냥 저거 한번 써보셨어요? 저거요? 네. 써보긴 써봤죠. 아, 그거 그래요? 어디, 저한 번도 안 해봤어요. 재밌나요? VR방 가서 봐요. 굳이. 아직까지 막 가보고 싶다라는 자, 생각이 안 이제부터 들었어요. 초쳐봐요, 뭐. 네. 오늘 주제가 그거잖아요. 네. 여전히 콘텐츠는 오지일까? 저는 오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네. 콘텐츠가, 콘텐츠 얘기를 하기가 좀 이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인프라에 이어 이제는 서비스다? 아직까지 인프라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깔려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명성의 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지플립 얘기를 했었잖아. 네. 근데 LTE로 된다는 게 너무 서운하다고. 사고 그렇죠. 싶은데. 예. 그게 보니까, 근데 또 지플립 사도 되겠더라고요. 왜냐면요. 갤럭시 20 시리즈가 네. 5G잖아요. 근데 오늘 기사를 봤는데, 네. 이게 그 대역 호환이 됐네? 폭이 예. 3.5GHz가 있고, 28GHz가 있는데, 28GHz가 진짜 빠른 리얼 5G고, 3.5GHz는 4G보다 두배 빠른 대역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거는 그 28GHz를 지원을 못한대요, 결국. 결국 지금 새로 나오는 갤럭시 신제품도 5G가 가짜 5G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5G, 아, 그러니까 4G보다 보다는 빠른데 빠른데, 5G는 아니다. 네, 진짜 5G는 아니.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나왔다는 그쵸. 얘기잖아요. 예. 28GHz가 그 올해 하반기부터 뭐좀 깔릴 거라고 하는데, 이게 그 통신사들이랑 얘기를 했대요. 삼성전자랑.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28GHz,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3.5GHz 대역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삼성에서도 이제 그거 안 넣고 3.5GHz 쪽만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출시를 했다고 해서, 아직까지는
오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또 반대로 이럴 때 콘텐츠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죠. 예. 뭘 해야 그러면 선점할 수 있을지. 두 번째 주제로 가볼게요. 네. 예, 함께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 두 번째 주제로 가보도록 하죠. 5G로 보고 싶고 경험해보고 싶은 서비스는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네. 고민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제가 그 4G 시대로 넘어갈 때 한창 그 스트리밍이랑 유튜브가 너무나도 이렇게 급성장하면서 그 사람들이 돈을 막 억대 연봉을 끌어모으는 모습을 보면서 이 5G는 내가 억대 연봉을 달성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도대체 예. 뭘 하면 될까라고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엄청 있어요, 고민을 하고 있어요. 예, 예. 근데 그래서 예. 전 5G 스마트폰을 빨리 사야지 네, 이렇게 네.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좀 알려주세요. 뭘 하면 제가 뭐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고 5G 서비스를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네. 그 사전적으로 나오는 거는 말씀하신 VR 그리고 아까 저희가 잠깐 언급했던 사물인터넷 IoT 그리고 AI, 빅데이터, 스마트 팩토리, 원격 의료, 뭐 클라우드 게임 뭐 이런 건데 뭐 다 나온 거잖아. 근데 그쵸? 다 매력을 별로 못 느끼는 게. 아, 그리고 제가 이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게 서비스니까. 그러니까 4G가 나왔을 때도 막 앱 개발하면서 사람들이 돈 많이 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스트리머들이나 유튜버들이 이렇게 많이 생길 거라고는 사실 그렇게까지 예상을 못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예.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시기를 잘 만나서 얻어 걸렸어요. 얻어 걸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제가 알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알고 있어서 아, 그 얻어 걸린 거다. 4G가 돼서 이제 동영상을 많이 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하신 분들도 물론 있겠죠. 근데 그 일이 좋아서 영상 만드는 게 좋고 인터넷 방송 하시는 게 좋아서 하시다가 시대가 딱 맞아서 이렇게 시너지가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뭘 하면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알마드님 좀 더 고민을 해주세요. 뭘 해야 5G를 쓸 수 있을지, 뭘 해야 명세에커 연간 수입 1억을 넘겨서 은퇴할 수 있을지. 아, 이거 뭐죠 이거? 고민을 좀 앵무새인가요? 제가 말한 거 그대로 받아 적으셨네. 예. 네. 여러분들 뭘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뭘 하면은 5G로 뭔가를 보여주면은 좋을까? 저는 일단 가장 되는 게 뭐냐면 자율주행이었거든요. 네. 5G의 가장 그 특징, 지금까지 이건 완벽하게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5G가 아니라고 하니까 네. 자율주행의 동시성이 약간 그러니까 그 시간 실시간으로 뭔가를 절대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야죠. 예, 근데 그게 조금 덜하다는 거잖아요. 아직 진짜 그쵸. 5G가 아니라면. 그래서 자율주행 되면 나 손 놓고 딴 거 하면서 혼자 자동차 좀 가게 해봐야지라고 했는데 그쵸. 이거 멀었네. 한참 멀었죠. 한참. 예. 네. 일단 세 번째로 가보도록 하죠. 아, 네, 벌써 네, 세 번째. 네, 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거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건데 이게 결론이 안 날 것 같아요. 5G에서 가장 주목받을 것 같은 콘텐츠. 두 번째 주제랑 세 번째 주제랑 거의 같아요. 비슷한 내용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뭐를 해야지 대박이 날까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 진짜 미지의 영역은 제 생각에는 VR인 것 같거든요. 저도 VR. 그런데 거기서 뭘 해야 될까?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요거에 대한 것은 지금 가장 친숙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니까 이미 통신사에서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볼 수 없는 거.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와이 이거는 엄마들이 교육을 위해서 보여줄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꼭 봐야 돼라고 하진 않을 것 같다는 일단 거지. 기업 측면에서는 저는 뭐 가상 광고라든가 뭐 이런 것도 많잖아요. 뭐 야구장 같은 데다가 광고 이렇게 띄우는 VR로 띄우고 막 그런 거 되게 신기하긴 그때, 하잖아요. 그때 뭐지 용 날라다니던 아, 예, 그런 거. 예. 그런 거는 되게 잘 이벤트죠. 잘 쓸 것 같아요. 기업적으로는. 네, 네. 근데 개인이 뭘 해서 5G로 잘 될 수 있을지 진짜 그게 아직도 의문이에요. VR끼리 접속자끼리 만나서 뭐 아바타 같은 거요? VR 접속자끼리 만나는 것. 오! 신기하다. 그럼 이게 무슨 만남의 장소? 보고 싶은 사람 이제 그 찾아가지고 검색해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아 근데 그거 영상 통화하면 되는데 뭐죠? 지금도 그거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거에서 보면은 아 그런 건 AR 아닌가요 하셨는데 예, 아 맞네요. 예. 야구장에다 띄우는 건 AR이에요. AR 그쵸. 네. 증강현실이니까 어쨌든 그것도 5G랑 관련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자율주행 주식투자 주식투자를 어떻게 하지 5G로 실제로 만나서 얼굴 보고 얘기하는 거래요. VR 접속자들끼리
상상이 안 되는데 뭔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제가 그 넘을 수 없는 뭐 어떤 그런 선을 막 넘어가는 거죠. 그 근데 주식 투자도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핀테크 얘기 굉장히 낯설었을 때 있잖아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로버 어드바이저가 뭐요? 라고 했을 때 네네네. 그때 오히려 다른 데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재산을 좀 관리하는 그런 쪽에 있는데 우린 바로 주식 투자를 했었거든. 아, 그래요? 새로운 기술 주식 투자에 지금 적용을 해가지고 썼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글쎄요. 예. 주식 투자 어떻게 연관 지어서 뭘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우리 지금 현재 이 시간을 방영을 지금 진행해 주시는 PD님은 홀로그램이 좋다고. 아, 홀로그램. 그것도 약간 비슷한 개념이지 않을까요? VR이나 AR 쪽이랑 홀로그램. 그러니까 홀로그램도 뭐, 이렇게 막 뜨는 거잖아요. 앞에 이렇게 쭉 떠가지고 3D처럼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없는 게 앞에 그려지는 거잖아요. 그런 거 이걸로 돈을 어떻게 하지? 참 어렵네요. 고민이 된다. 기술이 발달할수록 거기서 개인들이 좀 문과생들이 할 수 있는 게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서. 근데 저는 그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뭔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잖아요. 동영상을 통해서 게임을 보면서 해설을 해준 그분이 굉장히 떴잖아요. 그러니까 모여서 뭔가를 막 할 수 있게끔 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그러니까 대도서관이라고 그렇게 딱 칭해도 되나? 네. 이분이 그렇게 해서 이제 대도서관. 그렇죠. 예전 옛날 본인이 하면서 이제 그 설명도 인터넷 방송하면서 게임이 떴는데 이렇게 해서 저 유튜브에서 뜰지 몰랐다. 그러니까 그쵸. 제가 아까 말했던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모이게끔 하는 그런 콘텐츠가 생기게 되면은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요건 한번 우리 고민을 해서 일단. 기업에게 한번 넘겨보도록 하죠. 네. 특허권을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아마 기업들도 굉장히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VR을 가장 핵심으로 보고 기업 쪽에서 많이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혹시 투자자 여러분들은 VR로 뭐 혹시 해보신 거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요즘 VR 영화도 나오는 건가요? 지금 실제로?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요?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봤는데. 만화로도 봤다니까. 아, 그래요? 어디서 보셨어요? 영화관에서? 아, 영화관에서 아니고 VR 그 체험장에서? 그런 걸로. 알겠습니다. 워낙 이제 우리도 답을 낼 수 없는 부분들 얘기를 하다 보니 여러분들도 말씀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모르시는 거죠. 근데 우리도 몰라. 아,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알고 있는데 너한테 알려주기 싫다. 아, 진짜? 그냥 우리끼리만 그럼 여기다 귓속말로 저희들끼리만 볼 수 있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 굉장히 아이디어를 많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한번 그 기업에 투자를 해보도록 하죠. 네. FOMC 의장님은 결국 답을 내주셨어요. 자율주행 말고는 없다. 저도. 자율주행을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거야. 아. 그 방법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해보는 거야. 알겠습니다. 결국 또 주식 투자. 예, 주식 투자를 홀로그램으로 하고 주식 투자를 VR로 하고 다 하죠 뭐. 전문가 AI 방송 홀로그램으로 해. IoT로 해가지고 뭐 냉장고에서 주식 투자하고 다 하죠. 예, 뭐. 마음에 안 들어. 네. 자, 여기서 웃고 떠들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일단 고민을 좀 해볼게요. 근데 이런 얘기가 하나하나 쌓여서 그렇죠. 진짜 뭔가 나와요. 사실 예전에는 콘텐츠를 뭘 해야 될지 고민을 했는데 하나하나 좀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콘텐츠가 나오기를 다시 한번 또 희망하면서 여기서 좀 인사드리도록 하죠. 다음에 이제 5G가 또 이슈가 됐을 때 저희가 이런 거 할 때까지 여러분들 숙제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